안녕하세요. 2022년 강서구의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이 궁금하다면 강서구 구민과 함께하는 달달한 꿀팁 정보 척척박사 새롬쌤과 함께할까요? 새롬쌤 너무 궁금해요. 호! 안녕. 나는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사 새롬쌤. 새롬쌤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잖아요. 올해부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요. 집 근처에 체육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준비된 강서인데 웬 걱정? 우리 동네 염창근린공원에 있는 낡은 배드민턴장이 배드민턴, 농구 등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변신한다고 하니까 꾸준히 신나게 운동하기 약속! 너무 좋아요. 벌써부터 달라질 제가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새롬쌤, 요즘 하늘에서는 반짝이는 별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조금만 기다려봐. 별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천문우주과학관이 우리 동네 방화근린공원에 생긴대. 이제 별자리 보러 방화근린공원 천문우주과학관으로 출발! 새롬쌤, 기억하세요. 제가 은하를 찾게 된다면 새롬 은하라고 이름 지을게요. 그래, 결심했어. 올해부터는 책을 읽는 거야. 민주야. 선생님, 저는 책만 보면 자꾸 잠이 와요. 앞으로 졸리다 싶으면 맑은 공기 마시며 봉제산으로 고고. 책도 보고 차도 즐길 수 있는 지상 2층 규모의 봉제산 책쉼터가 찾아온대. 책도 읽고 힐링도 하고 진짜 일석이조인데요. 새롬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소식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럼 다음 시간엔 더 알찬 소식으로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